영원히 외롭지 않겠다는 약속. 박진영 GOT7 2-30세에 사귄다. 갓세븐 진영이 현재 연애하고 싶지 않다고 인정했다. 그는 영원히 싱글이 되고 싶지 않았고 단지 30살이 되었을 때 마음을 열고 싶었을 뿐입니다. 코리아부 취재 결과 GOI7 진영은 그룹 GOT7의 멤버로 진지하면서도 웃긴 사람으로 알려져 있다. GOT7 진영은 영화 크리스마스 캐롤 홍보 인터뷰에서 연애에 대해 고백했다. 그는 언젠가 데이트를 할 것이라고 인정합니다. 그러나 지금 그에게는 시간이 없었다. 내 진영의 시간은 바쁜 스케줄에 집중되어 있다. 예를 들어 GOT7 위 진영은 11월 말 2023년 3월 중순에 군 입대, 병역을 했다. 그런 다음 크리스마스 캐롤 프로모션. 이어 BH 엔터테인먼트 측은 GOT7 진영의 앨범 및 솔로 투어 계획에 대해 다시 한번 확인했다. 앞서 그는 2022년 5월 GOT7 위 컴백 일정으로 바쁜 나날을 보냈지만 그럼에도 진영은 이제 28살이 된 자신이 영원히 솔로임을 팬들에게 걱정하지 말라고 당부했다. 진영은 30살에 연애를 시작하겠다고 밝혔다. 그래서 팬들은 진영이 자신의 여자친구인 운 좋은 여자를 안고 있는 모습을 기다려야 한다. 별표 별표 별표.